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나요? 너무 한 방향만 보고 달려가고 있진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가능성들을 타고났을지도 모릅니다. 총체 예술가 라줄로 모올리나기는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였습니다. 다양한 앵글을 사용했던 실험적인 여름편의 영화, 과감한 구도의 포토몽타주, 필름 없이 빛으로 사진을 만들어낸 포토그램, 빛과 시간을 매개로 움직이는 키네티가트, 하나의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했던 20세기 초반, 모올리 나기가 지향했던 이러한 총체적 예술은 시대를 앞선 혁신이었습니다. 그의 다양한 시도들과 철학은 바우하우스의 강단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모올리 나기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리, 색채, 그리고 공간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들을 창조적 에너지로 바꾸면 된다고 말이죠. 산업 디자이너이자 영화감독, 사진작가, 무대미술가, 타이포그래퍼, 그리고 교육자였던 라줄로 모올리 나기의 삶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가능성들을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실천한 사람, 창조적인 총체 예술가